캐딜락 리본시티6를 시승했다. 리본시티6는 부분 변경 모델로 디자인과 변속기, 상품 구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됐다. 특히 젊은 감각을 더한 스포츠 트림을 추가한 한편, 서스펜션에서도 변화를 통해 승차감을 크게 개선했다. 리본 CT6를 살펴봤다. 캐딜락 CT6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모델로 국내를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사이에서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40대 젊은 고객들의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플래그십 모델의 소비자 취향이 점차 스포티함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중장년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대형 플래그십 시장에서의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벤츠는 AMG 패키지 적용 모델을, BMW는 M 패키지 적용 모델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S칼라 콘셉트가 녹아든 디자인 부분 변경을 거친 캐딜락 CT6에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적용됐다. 리본 CT6는 S칼라 콘셉트의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 최초의 양산형 세단으로 수평 디테일이 더해진 수직형 OLED 라이트와 주간 주행 등 전면과의 통일성을 부여한 리어 램프가 적용됐다. 새롭게 선보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트림에는 캐딜락의 고성능 VE 시리즈에만 적용된 메쉬드 그릴과 에어로 파츠가 적용돼 역동성을 더했다. 실내는 수작업의 컷 앤 소운 공법을 적용한 최상급 가죽과 소재들로 마감해 슈퍼드립은 모델로의 고급감을 완성했다. 시승차는 CT6 부분 변경 라인업 중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CT6 플래티넘이다. 플래티넘 전용 갈바노 그릴을 적용해 중후함이 강조됐으며 20인치 플래티넘 전용 휠이 적용됐다. 세미 아닐린 가죽 시트를 비롯해 34스피커 보스 파나레이 오디오가 기본이다. 전좌석의 쿨링과 마사지 전동 시트 적용 1열에는 20방향 전동 시트가, 2열에는 8방향 전동 시트가 적용됐으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에 열선과 쿨링, 마사지 기능을 지원한다. 쿼드존 공조 장치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헤드폰뿐만 아니라 나이트 비전과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까지 제공된다. 캐딜락 CT6의 외관은 캐딜락 고유의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 요소가 충실히 반영됐다. 전장 5227mm, 전폭 1880mm, 전고 1473mm, 휠 베이스 3109mm의 차체와 블랙 외장 컬러가 연출하는 존재감은 경쟁차를 압도한다. 경량화 설계로 공차 중량은 1941kg에 머문다. 실내는 가죽과 우드, 카본 파이버, 알칸타라 소재가 블랙 테마로 어우러져 있다. 부분 변경을 통해 기어 노브 디자인이 변경되고 기존 터치패드를 대신해 조그 셔틀 다이얼과 퀵 버튼이 적용돼 직관성을 높였다. 스피커는 오디오 동작 시 전동식으로 솟아오른다. 1억 원 미만에서 경험하는 최상의 구성 시승차는 9,768만원으로 가격면에서 9,610에서 9,980만원의 BMW 540i XDR IV나 9,850에서 1억 750만원의 벤츠 GLS 400T 4마틱과 경쟁하는 것을 고려하면 차급과 패키징에서 앞선다. 7시리즈나 S클래스 기본형과 비교시 가격은 5천만원 전후로 저렴한 수준이다. 리본 CT6에는 3.6L V6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 사륜 구동 시스템이 조합돼 6,800rpm에서 최고 출력 340마력,
5300rpm에서 최대 토크 39. 4kgm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8.7km, 도심 7.5, 고속 10.9다. 부분 변경을 통해 8단 변속기가 10단으로 진화했다. 운전석 공간은 여유롭다. 낮게 편평한 설정의 대시보드와 함께 넓은 그린하우스를 통해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도 넓은 시야가 확보된다. 도어 트림에 별도로 마련된 마사지 버튼을 통해 직관적인 동작이 가능한데 움직임이나 강도가 형식적이지 않아 매력적이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실린더 휴지 기능 정차 시 진동과 소음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정숙하다. 모든 유리면을 이중접합 자음 유리로 두르고 오토 스타트 스탑, 노이즈 컨트롤까지 적용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다. 일상 주행에서는 가감속 시 저회전부터 예상보다 강한 토크가 발휘돼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10단 자동 변속기는 7단 기어비 1.00을 기준으로 6단까지는 가속형, 8단부터는 항속형 구성으로 고속에서의 저회전 주행을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인다. 저부하 주행 시에는 6기통 중 4기통만 가동시키는 실린더 디액티베이션 기능을 통해 연료 소비를 9% 줄여준다. 신규 변속기는 CT6 최대 토크의 2배가 넘는 토크를 견디도록 설계돼 최대 80kgm까지 대응할 수 있다. 여유로운 토크 허용 설계는 내구성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이 특징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인위적인 변속 충격까지 연출한다. 크게 개선된 승차감과 리어 스티어링 리본 CT6는 서스펜션 셋업 부분에서 큰 변화가 감지된다. 다소 단단한 승차감을 보이던 기존 MRC 서스펜션은 승차감이 크게 향상됐다.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도 부드럽지만 탄탄한 승차감을 이어간다. 킹엄과 스포츠 플러스 트림에 적용된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을 통해 저속에서는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서는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후륜이 조향돼 작은 차를 모는 민첩함을 전한다. 이 같은 설정은 민첩하고 빠른 주행의 강점뿐만 아니라 빠른 거동에서도 차체의 움직임을 줄여 승차감을 함께 높인다. 1초에 1000의 노면 상태와 차체 움직임을 감지해 댐핑을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MRC 서스펜션은 롤과 피치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최신 편의 사양과 최상급 오디오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은 일상 주행에서 후륜 구동 중형차 수준의 회전 반경만으로 유턴을 해낸다. 회전 반경은 5.6m에 불과하다. 후륜의 움직임은 주차 시에도 도움을 주는데 가변 기어비와 함께 예상보다 예리한 각으로 움직이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브레이크는 전륜 4피스톤 브렘보, 후륜 1피스톤 구성으로 고속에서는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동작해 적은 힘으로도 큰 제동력을 끌어낸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속도와 양에 따라 다양한 제동력을 나타낸다. CT6는 차의 기본기 부분에서 흠을 잡기 어렵다. 리본 CT6 전 모델에는 나이트 비전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야간의 적외선을 감지해 계기판에 띄워주는 기능으로 보행자와 바이크 감지 시 형광색으로 표시해준다. 또한 전짐 시는 물론 후짐 시에도 비상 브레이크를 동작시켜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췄다. 자동 주차 기능을 통해 큰 차체가 부담스러운 운전자의 주차를 돕는다. CT6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은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도를 낮춰준다. 완성도는 동급에서 상위 수준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예상보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CT6 플래티넘의 보스 파나레이 오디오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34개의 스피커로 구성된다.